베트남 공연을 미리 끝낸 그룹도 있죠. 여성 그룹 베이비복스 리브인데요. 현지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베이비복스 리브는 지난 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단독 공연을 했습니다. 베이비복스 리브 측에 따르면 이날 공연에는 김의기 주 베트남 대사 내외분과 베트남의 고위 관료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또 유료로 진행된 공연에는 3,500석 전석이 이틀 만에 매진돼 천여 명의 팬들은 입석으로 공연을 관람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날 공연 실황은 베트남 국영 TV인 VTC를 통해 전국에 방영됩니다. 베이비복스 리브는 지난 4일 캄보디아에서 쇼케이스 및 기자회견을 가졌고 오는 6일에 한국으로 돌아옵니다.